54번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플러스 무한대로 고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할 테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리미트 t가 이제 무한대로 가야 되죠. 요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봐. 얘는 t 제곱이고 1차항대로 이제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2bt, 여기도 마이너스 2t. 그럼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으니까 이제 유리화를 해야 돼요. 유리화를 하면 분모에 가서 반대로 곱해야 되니까 at의 제곱 마이너스 2bt 플러스 2t를 곱해야 되고, 분자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에서 앞에 제곱은 이제 루트만 사라지는 거죠. at 제곱 마이너스 2bt고 뒤에는 4t 제곱인지 제곱하면 얘를 빼는 거니까 여기 이제 동창이 이렇게 있어서 a 마이너스 4t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우선 얘가 마이너스 1에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분모가 얘도 1차식이고 t 제곱 루트 t 제곱의 1차식이죠. 얘도 1차식이죠. 그럼 여기도 1차식이 돼야 돼. 분자도 1차식이 돼야 되니까 2차항이 사라져야 하는 거야. 얘가 사라지려면 a 빼기 4가 0이어야 하니까 a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들만 쓰면 되니까 a가 4니까 여기 루트, 여기가 a가 4였죠. 루트 4. 최고차항의 계수가 2죠. 여기도 2고, 위에는 이제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b인데 얘 답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분모가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b는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다음 b분의 a 값을 구할 거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럼 또 유리화를 해야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일단 분모에 가서 반대로 부호만 바꿔서 쓰면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1. 이제 분자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 제곱하면 루트만 이렇게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에서 얘를 이제 빼는 거야. 빼면 x 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3a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4a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지금 이것도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1차항의 계수들을 찾는 거니까 여기는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4a고, 분모에는 여기 루트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들을 써야 되죠.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a가 일단 이게 답인데 얘가 답이 10이 돼야 된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56번. 마찬가지 지금 현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상황이죠. 그러면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그 다음에 분모에 가서 부호만 이렇게 바꿔서 분모만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ax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분자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에 뒤에 제곱을 빼면 루트만 사라진 것끼리 빼는 거라고 했죠.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랑 여기 이제 a 마이너스 1 x 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4,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4 플러스 2ax. 상수항은 1 빼기니까 사라지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모가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루트 x 제곱 1차식이라고 했죠.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 따라서 분자가 1차식이 되니까 여기가 0이 돼서 사라져줘야 하는 거야. 따라서 a는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가 1이니까 이제 1차항의 계수들만 쓰면 되죠. 1차항의 계수 여기가 4 더하기 2가 되니까 6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죠. 1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가 b가 되는 거야. 정답이면 b. 따라서 b는 3. a 곱하기 b를 구하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으로 가죠. 57번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에 수렴을 하려면 최고차항 계수비가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fx가 2차식이라는 얘기야. 왼쪽에 있는 거는 2차식이니까 특히 2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2가 돼야 돼. 답이 1이 되니까 2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녹차 정리를 하죠. 분모는 미분하면 2x고 분자는 미분하면 f'x인데 이제 0분의 0꼴이 깨졌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따라서 f' 마이너스 1이 6이란 얘기네.
그럼 이제 F 프라임 X를 찾고, F 프라임 X가 4X 더하기 A, 얘를 미분할 테니까 4X 더하기 A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6이 돼야 되니까 A가 일단 10이라는 얘기입니다. A가 10. 그 다음에 fx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는데 a가 10이니까 b는 8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a가 10이고 b가 8이죠. 그러면 이제 F6을 구해야 되니까 F6을 구하면 숫자가 이렇게 커. 6을 구하면 6636에 곱하니 72. 6을 집어넣으면 60이고 더하기 8을 할 거니까 140이 정답이 됩니다. 58번. 58번도 최고차항에서 이 2차식 FX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FX식을 설정을 하겠죠. FX식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되고 이 0분의 0꼴 극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모에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1 집어넣으면 0 그다음에 미분하면 얘는 분모는 1인데 분자는 f 프라임 x니까 이제 1을 집어넣으면 f 프라임 1이 7이라는 얘기죠 얘두 개를 가지고 ab 값을 해결을 하는 거야 따라서 f 프라임 x를 먼저 찾으면 2x 더하기 a인데 이제 f 프라임 2를 구하면 2 더하기 a가 7이 돼야 되니까 a가 5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F1이 0 되니까 1 집어넣으면 F1은 1 더하기 A가 5였죠.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F1이 0이야. 0분의 0꼴이니까 녹차정리를 하겠죠. 얘는 분모는 미분하면 1이고 분자는 미분해봐야 F' X 더하기 4인가. 점만 찍으면 돼.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라서 곱하기는 생략.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F 프라임 2를 구하란 얘기야. F 프라임 2를 구하면 되니까. 이거 뭐 문제 풀 필요가 없었네. F 프라임 1이 7이었죠. 정답은 7이 정답이 됩니다. 59번. 이제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 있었죠, 이거. 지금 이 부분이, 나머지를 구하라 이 부분이 무슨 말이었, 이 부분이 무슨 말이었냐면, F2를 구하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X에다 2를,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이게 지금 F2를 구하라는 얘기야. F1. 그러면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이 되려면 얘가 지금 분모가 X제곱이니까 분자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2X세제곱을 넘겨버리면 FX가 결정이 되겠네. FX는 마이너스 2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분모에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1이고,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인데, 이제 0분의 0 꼴겨졌으니까 0 집어넣으면 답인 2가 되어야 한다고. 자, 그럼 f 프라임 x를 먼저 찾고,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 이제 f 프라임 0을 대입을 했더니, 여긴 a만 남겠네. a가 2라는 얘기고, f0이 0이니까, 위에다 0 집어넣으면 b가 0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제 fx가 결정이 됐습니다. fx식은 마이너스 2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b가 0이고, 나는 f2를 구하고 있으니까 1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0번. 자, 지금 이제 수렴을 해야 되니까 분자가 1차식이 돼야 돼요. 1차식이 돼야 되는데, 1차항에서 4a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4a가 되어야 약분하면 a가 될 테니까 답이. a가 4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 따라서 fx는, 식을 정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넘어가는 거죠. 플러스 4a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제 해결되는 게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두 개의 의미가 있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f-2가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얘가 미분하면 1이고, 얘는 F 프라임 X니까,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찾고, 6X 더하기 4A.
마이너스 1을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A가 6이 돼야 된대. 그러면 4A가 18이니까 A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아, A값만 찾으면 끝이구나. 그래서 A가 2분의 9,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61번. 이 차수가 제일 낮은 것을 GX라고 할 건데, 일단, 식이 FX가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 분자도. 그럼 미분해봐야 여기는 1이고 다 여기는 2는 다 F 프라임 X죠. 그러면 F 프라임 1이 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10이란 얘기죠. 이렇게 요네 개를 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몇 차식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몇 차식인지 모르는데 제일 낮은 차수를 GX라고 한대. 그래서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답이 두 개가 이게 어떤 이제 두 가지 지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요 식이 그래서 얘가 2차 식이 돼야 돼. 2차 식이 돼야 되고 얘까지 하면 3차 식. 그러니까 일단 이게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자 지금 식이 네 개가 있잖아. 그러면 네 개를 해결하려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되니까. 3차식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야, GX가. FX가. 차수가 제일 낮은, 이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걸 GX라고 했으니까 이 FX가 GX가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물론 여기에다가 FX에다가 이제 미분해서 대입하고 해서 연립방정식 ABCD를 구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좀 복잡하니까 지금 요 앞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되려면 인수분해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뒤에는 모르니까, 여기 이제 뭐, 우리가 3차식으로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ax 더하기 p, 요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gx로, fx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로프탈 정리해서, 아, 여기 이제 미분해서 얘를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도 되고, 지금은 이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fx에다 집어넣으면, 왼쪽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마이너스 1로 갈 텐데 x 플러스 1이 약분돼서 사라져 버리죠. 그럼 x 플러스 2하고 ax 더하기 b만 남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구나. 얘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란 얘기고 얘가 첫 번째 식.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이쪽에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더하기 2가 약분되니까 x 플러스 1을 하고 ax 더하기 b만 남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앞에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죠. 얘가 10이니까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가 10이란 얘기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연립방정식 이제 풀어 더하면 a가 3, a가 3이니까 b가 마이너스 4. 따라서 이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결정이 됐죠. 3x 마이너스 4로 이 제일 낮은 차수를 얘를 이 fx를 gx라고 할 거래. 결국 이제 fx하고 gx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fx가 gx 역할을 하는 거니까 g2를 구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얘는 2를 대입하면 600이 4니까 2가 되죠. 따라서 답은 24가 정답이 됩니다. 62번. 자, 분모에다 마이너스, 아, 5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5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요. 5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된다. 따라서 F5가 25란 얘기. 그 다음에, 로프탈 정리를 할 거니까, 분모를 미분을 하죠. 분모를 미분하면 1이고, 분자는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2X인데, 여기다 이제 5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5 빼기 10이 이제 정답이 2가 되어야 되니까 F 프라임 5가 10이란 얘기네. 자, 그다음 여기는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를 먼저 보죠.
그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5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5를 집어넣으면 0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G5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G5를 찾으려면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돼. G5를 찾으면 F5 빼기 F5니까 0이 되겠네. 그럼 찾는 김에 G 플라임 5까지 찾겠습니다. 미분하면 G 플라임 X가 F 플라임 X고 얘는 X가 없으니까 상수니까 사라지겠죠. 따라서 G 플라임 5와 F 플라임 5가 같은 거죠. G 플라임 5도 그럼 12가 돼야 되겠네. 이제 0분의 0 꼴인 걸 이제 G5가 0이어서 0분의 0 꼴인 걸 확인했으니까 리미트 X가 5로 갈때 이제 높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모는 미분하면 2X고 분자는 곱하기식 미분이니까 앞에 있는 거 이제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이었죠. 공식이 앞미분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냅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5를 집어넣으면 10분의 F 플라임 5 그다음에 G5 더하기 F5 G 플라임 5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야. F 플라임 5가 12였고 G5가 0이었죠. 그럼 이건 의미가 없네. F5가 25였고 그다음에 G 플라임 5가 12였죠. 그럼 이제 약분을 이제 10분의 25 곱하기 12니까 약분을 하면 5로 약분하면 5고 2 약분하면 6.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자, 63번은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하는 거죠.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운데를 세제곱을 하면 왼쪽 오른쪽도 세제곱을 해야 되겠죠. 세제곱을 하면 2x 플러스 5의 세제곱이고 이쪽도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 x 세제곱 플러스 1을 써야 되니까 다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1을 나누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부동화 이제 유지가 되는데 앞에 이제 리미트를 붙이면 이제 원래 없었던 는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리미트를 붙이면 없었던 는이 생긴다고. 리미트를 이렇게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면 앞에 없었던 는이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가 3차식이니까 3차항의 계수가 1이고 얘는 3차항의 계수가 2의 세제곱에 8이죠. 왼쪽도 8이고 오른쪽도 1분의 얘도 3차항의 계수가 8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8에 수렴하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내가 구한 이 녀석도 결국은 8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샌드위치 정리죠. 답이 3번. 다음에 지금 이제 fx를 만들려면 이제 x제곱 더하기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여기 x제곱 더하기 2로 다 나눈다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로 앞에 이제 리미트를 다 붙이면 얘도 3에 수렴하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분의 3이니까 얘도 3에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애도 3에 수렴을 합니다. 65번. 자, 지금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앞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 앞쪽에 여기만 먼저 자르면 이 부분만 먼저 자르면 fx를 약분해 버리면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분의 fx 두 배가 되는 거야. 뒤쪽에 있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때 이러면 얘는 이제 gx가 약분되니까 fx분의 g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우선은 여기 앞에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빼기가 되겠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걸 무한대로 봐서 1로 갈 때였군요. 아까 풀이가 맞는데, 괜히 지었네. 자, 그러면 fx를 이제 다시 써보죠. 리미트 x가 1로 갈때 앞부분은 gx분의 2f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쪽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죠. 무한대가 아니고 여기가 fx분의 gx가 되겠네. 근데 지금 이제 앞에 다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다 이제 어쨌든 2를 집어넣는 상황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고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분의 fx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gx분의 fx와 얘하고는 이제 역수관계죠. 역수관계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정답이 됩니다. 답이 1번. 다음 66번은 절대값이 2보다 작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아닌 숫자가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3x를 다 넘겨버리면, fx가 3x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x 플러스 2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앞에 있었던 문제는 똑같아졌죠. 이제 얘를 제곱할 거니까, 얘도 제곱을 해야 되고, 얘도 제곱을 해야 되고. 어차피 한쪽만 해도 되죠. fx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양쪽을 다 이렇게 똑같이 나눌 거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로 나눌 거고, 리미트를 붙일 건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여기는 1인데, 이제 분자는 3의 제곱이니까 2차항의 계수가 9가 돼야죠. 그럼 1분의 9, 얘도 1분의 9. 따라서 양쪽 다 9 이상이고 9 이하인 숫자는 9밖에 없으니까 사이에 끼는 얘도 우리가 구한 답도 9가 되어야 하는 거죠. 9가 된다. 67번. 자, 활용 문제들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일단 나와 있는 순서상을 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이 나와 있고, P의 좌표를 쓸 건데, x,y가 아니고, 지금 x, 여기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x,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점 Q의 좌표는 얘랑 y 값이 같죠? y랑은 x 값이 같고, 따라서 x,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h의 좌표는 x, 0이 돼야 되고. 그럼 이제 aq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aq의 길이는, 이게 y 값이 똑같으니까 x끼리 빼면 되죠? 따라서 aq의 길이는 x,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x 값이 같으니까 y끼리 빼야 되는 거죠. pq의 길이는 y끼리 빼면 되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1이 되겠네.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가는, 이 활용 문제 할 때는 자극한 극한 이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얘가 aq의 길이가 x 빼기 2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됐죠. 이제 유리화를 하면 되겠네. 로프탈 정리를 하든가. 유리화를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분자가 여기다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고, 그럼 분모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과 뒤에 제곱을 빼면 x 빼기니까 이게 약분자 사라지겠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루트 1이니까 1 더하기 1이죠. 정답은 2가 정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우극한의 의미는 실제로 요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x가 2보다 큰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어서. 68번. 자, 점 t의 좌표를 y 좌표로 써야 되니까 요 직선식을 찾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y 절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수직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의 곱이면 직선 op와 수직이래. 그럼 직선 OP의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을 써야 되니까, X증, 0,0에서니까, T,2분의 1의 T제곱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T가 기울기죠. 여기에다 내가 구하는 기울기를 곱하면, 수직 들리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내가 구하는 기울기는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T분의 2란 얘기죠. 이제 직선의 방식을 세워보죠. 그러니까 요 직선,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빨간색 직선도 요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Y 빼기 Y는, 그리고 기울기 쓰고 x 빼기 x 쓰는 거죠. 이게 직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t분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2, 얘가 넘어가면 2분의 1 t제곱. 이거에 y 절편을 구할 거니까 x가 0일 때 y 값이 결국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우리 뭐라고 한대? 얘를 y 좌표를 ft라고 한대. 따라서 ft가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얘를 구할 거니까 t에다가 0 집어넣는 거죠. 정답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번입니다. 이제 OA와 지금 OB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일단 뭐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고, 일단은 순서상이 필요하죠. B의 좌표 여기 지금 x 값이 나와 있으니까 k, 루트 k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 A 좌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K, 루트 3K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OA의 길이는 원점하고니까 0,0하고니까 X끼리 빼봐야 K죠. 그럼 K제곱,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할 거니까 얘는 제곱하면 3K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 OB도 마찬가지. OB도 K제곱, 그리고 루트 K의 제곱이니까 K가 되겠네.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K가 무한대로 갈때 OA-OB니까 루트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죠.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에 가서 가운데 부호를 바꿔서 곱하고요. 분자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을 빼면 2K가 돼버리죠. 루트만 사라지니까. 그러면 3은 앞에 있고 얘가 1차식. 얘도 1차식, 1차에게서 얘도 1차에게서 얘도 1차에게 있으니까 여기 1 더하기 1분의 2가 돼서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70번. 점 P가 원점을 향해 올때점 C가 어딜 향해 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점 P의 좌표를 X, EX 제곱이라고 잡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0,Y라고 잡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이기 때문에 얘도 반지름, CO도 반지름이고 CP도 반지름인 거야. 그래서 CO와 CP가 같아야 돼요. CO와 CP가 같아야 돼요. 그럼 CO의 길이는, 이거 뭐 Y 값이니까 Y고, 그다음에 CP의 길이는 얘랑 얘랑 할 거니까 X 빼기 0이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EX 제곱에서 이제 Y끼리 빼면 빼기 Y죠. 얘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겠습니다. 얘는 y 제곱이고, 얘는 루트만 없어지니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얘를 제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제�ב y 플러스 y제곱이야. 그럼 y제곱이 사라지겠다. 넘어가 정리를 하면 4x제곱 y가 x제곱 플러스 4x 4제곱이 되겠네. 그럼 4x제곱을 나눠버리면 얘가 4분의 1이 되고 여기는 x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게 y인 거야. 지금 이거를 이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된다고. 근데 이 p가 원점을 향해 온다는 말은 x가 0을 향해 온다는 얘기지. 따라서 리미트 x가 0을 향해 올때 y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으니까 y 자리 이제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을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답이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y 좌표는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4분의 1. 71번. 알수 있는 것들을 좀,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중심과 중심 연결해서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이제 직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대각선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뭐, 정확히 얘기하면 요 반쪽만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요 반쪽을 구하기 위한 노력인데, 지금 보면, 이제 위에만 선을 그려보죠. 위에만 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여기가 이쪽이 반지름이니까 얘도 R이 돼야 되죠. 얘는 R.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쪽 반지름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더 그리면 이 반지름은 2가 돼야 되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죠. 높이를. 그럼 여기는 지금 OA가 반지름 2이기 때문에 여기는 2-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보죠. 왼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하면 R제곱은 B제곱 더하기 A제곱인데, 따라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B제곱이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오른쪽 삼각형에서 마찬가지. 오른쪽, 이쪽 삼각형에서 빗변이 4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는 2-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얘도 B제곱 정리를 하면 A제곱자였죠. A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얘도 B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R제곱 마이너스 A제곱하고
4, 그 다음에 전개하면 4-4a 플러스 a제곱인데 뺄 거니까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양쪽에 마이너스 a제곱이 지워지고, 따라서, r제곱이 4분의 a가 되죠. 4a. 따라서 a는 4분의 r제곱이 되겠네. 4분의 r제곱. a는 4분의 r제곱.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이제 b를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넓이를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럼 b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16분의 r의 4제곱이 되겠네. 이게 b제곱. 그럼 b는 여기에 뭘 씌운 거야? 루트를 씌운 거야.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 다시 보죠. 정리를 해서, 얘가 R이고, 높이가 아까 B였죠. 그럼, R 곱하기 B 나누기인데, 밑에 있는 삼각형 어차피 넓이 똑같으니까 두 배를 할 거니까 RB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넓이는 SR을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 이제 R을 하나 더 곱하면 되는 거야. R을 하나 더 곱해서 이거를 쓸 건데, 여기 공통인수 R제곱이 있어서 R제곱을 앞으로 꺼내죠. R제곱이 앞으로 나갈 때는 R로 나가겠죠. 1 마이너스 16분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R을 하나 더 곱할 거니까, 요게 넓이가 되어야 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식이 이거. 그리고 분모에, 4 마이너스, 루트 R이 있으니까, 리미트 R이 4로 갈 때죠. 그럼 4를 집어넣으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분의 0꼴이 됐네. 0분의 0꼴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16분의 1을 지금 얘가 좀 이제 걸리적거려서 16분의 1을 앞으로, 여기 16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묶어볼게. 지금 요 부분이야. 뭐 높달 정리해도 되는데 이제 좀 복잡해서 여기를 16분의 1을 앞으로 보내버리면, 그럼 얘가 16-r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16분의 1은 앞으로 나가면 4분의 1로 나갈 거야. 그럼 앞에는 이제, 여기 앞으로 나갈 거니까 4분의 r제곱, 그리고 루트, 얘가 남는데 얘가 4-r, 인수분해하면 4 플러스 r이라고. 근데 분모에 루트 4-r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약분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남는 거는 이제, 지금 요 복잡한 식을 정리한 결과가 남는 게 얘만 남는 거지. 이제 R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 4를 집어넣을 거니까 16, 여기는 8, 여기가 2루트이니까 32루트, 뭐야. 4를 집어넣을 거니까 4구나, 4. 밑에 4가 있어서 8루트2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 한 번만 다시 써보죠. B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B부터. 자, B를 정리할 때 여기 16도 한꺼번에 꺼내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를 16분의 R제곱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얘가 R제곱이 되니까 16-R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게 전개하면 이거라고. 그럼 얘가 나갈 거라고. 4분의 R로 나갈 거고, 루트 안에 얘가 남는데 얘가 인수분해하면 4-R, 4 플러스 R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넓이 구하는 게 RB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얘가 B니까 여기다 뭐를 하나 더 곱해버리면, R을 하나 더 곱해버리면 이게 SR이 되는 거죠. 넓이. 그 밑에 뭐가 있어? 루트 4-R이 있는 거야. 그리고 리미트 R이 4로 갈 때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R에다 4를 집어넣어 앞에 4고, 여기는 루트 8이니까 얘가 2루트이니까 8루트2. 이와 같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